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오늘은 다른 뭐 특별한 걸 소개하려고 동영상을 녹화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그리고 우리 정형외과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병동 외래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치료받는 기 전과 치료받는 중간 후에 조금 더 이해를 조금 더잘 하고 환자분들과 의료진과 환자분들과 아 보호자분들과 의료진과 사이에서 좀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시작을 한게이 유튜브 동영상 교육인데요. 교육 또는 설명인데요. 이게 벌써 이제 오늘로 2년 됐네요. 2년. 딱 2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과라고 해야 되나? 조금은 지금 보면 구독하시는 분들이 한 4,000명, 4,000분 조금 더 높으신 것 같고 넘고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보다 구독 안 하시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 3배, 4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동영상 설명을 통해서 제가 외래나 또는 병동이나 또는 응급실에서 직접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많은 설명을 못해서 환자분들께 아쉬운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도 시간이 없어서 특히 보호자분들이 여쭤보고 할때 많이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런 동영상 설명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전공의 선생님들 교육 목적으로도 좋았던 것 같고 병동이나 외래에서 보호자 환자와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사이에 어떤 궁금한 걸 해결할 때 서로 연락을 하고 호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약간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에 보호자분들이 오셨을 때 의료진의 설명을 원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드림으로써 집에서도 보실 수도 있고 병동에 와서도 보실 수도 있고 미리미리 알고 오시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조금 높아지고 그리고 궁금증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제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는데 물론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니죠. 너무 이거에 이제 의존을 하다 보면 의사가 저를 포함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을 조금이라도 다만 10초, 1분, 10분이라도 더 이렇게 대하고 해야 되는, 직접 대면해야 되는 시간이 사실은 조금 간과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2년간 470개 정도의 동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보통 하루 반, 1.5일에 하나 정도씩 제작을 한것 같은데, 참 많이 했네요. 보면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을 좀 제작을 했어요. 이제 환자분들이 유튜브에 직접 들어가서 찾고 그러기 사실은 힘들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유튜브 검색하고 재생목록 들어가고 좀 어려운데 이렇게 그것을 재생목록을 폴더죠 폴더를 그룹화해서 거골골 연골병변, 거골화 관절염, 발목골절, 종골 중족골, 지골골조 해서 쭉 해서 한 30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래에서 초진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뭐 30, 짧게는 1, 20분에서 길게는 2시간 대기 시간이 있고 또 혈액검사,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집에 오 가는 시간에 어떤 그런 낭비되는 시간 그런 시간 동안 QR코드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여기를 들어가면 그 유튜브 동영상이 그대로 이제 쭉 여기에 해당
예를 들어서 발목 염좌 불안정성의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동영상들이 10개, 20개씩 쭉 순서대로 있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그럼 환자분들이 그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진료를 보고 다음에 외래 보실 때까지 차근차근 진료를 보시면 동영상을 보시면 나중에 외래 오셔서 긴 상담을 안 하셔도 궁금증이 어느 정도 달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치료 해주세요. 저런 치료 합시다. 나한테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저한테 오히려 의견을 주시죠. 예를 들어서 발목 관절염이 왔는데 수술해야 돼, 말아야 돼. 수술하려면 인공관절을 해야 돼, 유압수술을 해야 돼, 아니면 과상부 절골수술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주사만 맞아도 돼, 약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셨는데 환자분 다음에 오실 때 엑스레이 기다리실 때 또는 다음에 재진하러 오실 때이 발목 관절염 요 QR코드 요거 찍어서 여기에 있는 동영상 쭉 보고 오시면 다음에 아마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저한테 저는 이러이러한 치료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실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어쨌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셔서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와 환자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도 일이 좀 많이 줄어들어온 것 같고 병동에 있는 간호사분들도 사실은 일이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병동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좀 크게 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지나가다 궁금하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본인에 해당하는 거 언제든지 보시라고. 예. 물론 이제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기도 해요. 본인 카카오톡으로도. 그러면 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사실은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이 너무 이제 많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응급실에서 사진 촬영하고 재진하고 입원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그 짧게는 한두 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되는 시간 동안 본인의 질환 외상을 좀더 이해를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수술을 받고 마취는 어떻게 하고 수술 후에는 어떤 치료를 받으며 기부스를 하면 얼마나 하고 그리고 기부스 끝나면 어떤 운동 치료를 하고 내가 언제부터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짧게는 10분, 20분, 길게는 1시간짜리 동영상도 있어요. 그거를 쭉 보시는 거예요, 응급실을. 왜? 나의 문제니까. 본인. 다친 내 환자 본인의 문제니까 기다리시는 동안 보시면 지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곧 본인이 치료하는 방향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더 추가로 궁금하신 거는 의료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없어요. 왜냐면 너무 자세히 설명해놔서. 여기 보시면 몇개 설명드리면 개방성 경비구 골절, 일반적인 치료, 폐쇄성 경비구 골절 중에서 경골 외고정만 가능한 사람, 그리고 경골 외고정 및 비골 내고정이 가능한 사람. 이렇게 디테일하게. 족관절 외과골절, 내과골절, 양과골절 단순, 양과골절 심하게 되신 분. 양과 등가라고 해서 힘줄도 같이 끊어지신 분, 족관절 삼과골절, 족관절 사과골절, 매우 심한 골절에다가 타구까지 동반되신 분, 경비라는 거, 거골골절 환자, 종골 미세전이 골절이어서 수술 안 해도 되는 분, 종골 튼튼한 뼈인데 골다공증이 없는데 약간 복잡한 골절인 분, 심한 골절인 분, 매우 심한 골절인 분. 그리고 주상골, 설상골, 입방구 골절 환자분, 리스프랑 관절 골절 환자분, 제후종족골 환자 시청목록, 지골 또는 기타 종족골 환자 시청목록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골절만. 그 밑에는 이거는 이제 골절외. 골절외. 뭐 무주여반증이 얼마나 이제 응급실에 오실지 모르지만 아킬레스건 파열, 외측 인대 파열, 피부나 근육이나 힘줄이나 신경이나 혈관 끊어지신 분들. 그리고 당뇨병에 의해서 괴사해서 세척 변연절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거는 절단하셔야 되는 분들, 이거는 관절경 하셔야 되는 분들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오시면
이게 본인이, 환자 본인이 이게 어떤 게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응급실에서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이 엑스레이 딱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CT나 MRI 검사를 한 다음에 환자분은 족관절 양과 단순골절에 해당하니까 요 QR코드 찍어서 여기에 있는 동영상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환자분이 지금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떤 수술을 받을 거고 그리고 수술 동의서와 마취 동의서는 어떤 내용이 있고 마취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떤 기부스를 할지 말지 그리고 그럴 때 기부스나 반기부스 할때 주의사항 그리고 기부스 하는 동안 기부스 하기 전 그리고 기부스 한후 풀른 후 이때 운동 치료는 어떻게 하고 목발은 어떻게 짚고 또 목발이 불편하면 무릎 자전거라고 하는 니워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쭉다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각각의 폴더에 다 이렇게 맞게 그래서 최소한 우리 선생님이 환자분은 이거에 해당합니다. 환자분은 이거에 해당합니다. 환자분은 이거에 해당합니다. 골절이 아니면 아킬레스면 환자분은 아킬레스건 파열 여기에 해당하니까 이거 QR코드 찍어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께서 응급실에서 그냥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이런 거쭉 보면서 필요하면 서명도 해야 되거든요.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마취 수술 신청서 동의서에는 서명을 해야 돼. 그런 것도 다 하고 하면, 아,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치료 과정을 겪겠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또한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같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확실한 건 환자분과 의료진 간의 간격은 좀 좁혀 놓은 것 같아요. 거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다 설명하는 것,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겪은, 제가 2년 동안 이거를 쭉 해보면서 겪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내용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쭉 지속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환자분 보호자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간접 비대면 설명이든 직접 대면 설명이든 일단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저 그리고 자주 못 본다고 하더라도 다들 바빠서 그러거든요. 어디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아,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이러한 나를 치료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노력하는구나. 잠시만요. 그런 것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은 최소한 전공의 선생님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환자분들께 이거 책 이거 찍어 이거 보세요가 아니라 최소한 여기에 자세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셔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그리고 병동 수술실 간호사분들 또한 이제 이거 띡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공의 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 교수님께 꼭 연락을 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 예, 이런 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은 얼굴 맞대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관계. 인간 사회인데. 그게 잘 서로 오해를 안 하려고 그러면 말 한마디 건네고 받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금 뭐 QR코드니 동영상이니 이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요.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말 한마디 주고받는 거에서 오해가 안 새끼게끔 조금은 살갑게 하는 거.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 보호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느 병원이나, 입원하신 환자분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호자분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의료진은 환자분을 치료하시는 분들이죠. 다만 환자분들이 자기 의사결정을 못하는 아주 어린 소아나 아니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환자분들은 의료진들은 보호자를 같이 키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거든요. 그럴 때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할때 따뜻한 말입니다. 따뜻한 말. 가끔 예를 들면 이 병원의 의료의 문턱이 지금은 우리나라는 되게 낮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료 기술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 최고의 질의 의료 서비스를 매우 매우 낮은 가격에 의료보험 혜택 아래 이렇게 제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 병원을 호텔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전공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병원 간호사분들이 마치 호텔의 직원인 것처럼 막 이것저것 부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보호자분들,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의료진들은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저희들에게 치료를 해달라고 의사표명을 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럼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는 거부권이 없으니까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 해드림에 있어서 우리들의 의학적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러면 사실은 서로 조금씩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막 이제 욕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마치, 별 다섯 개짜리 호텔에 묵으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러시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서로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진 간에 좀 신뢰가 좀 깨집니다. 병원은 우리 환자분만 입원해 계시고 우리 보호자분만 계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왜냐면 나한테는 저한테는 많은 환자분들이 계세요. 우리 지금 환자분 보호자분들 계시지만 그 옆에 침대에 있는 옆방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위층에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는 제자, 제 동료, 병동에 있는 간호사, 외래는 간호사, 많은 동료들이 있죠. 다 제가 지켜야 되는 가족들입니다. 환자 또한 제가 지켜야 되는 제말 그대로 제 도움이 필요한 환자인 거고 어느 한 분도 다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서 막 이렇게 막 오해하시고 막 이게 간호사분들한테 떼찌떼찌하고 우리 그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떼찌떼찌하고 막 그러면 가슴이 아픕니다. 모쪼록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환자분 보호자분께서는 다른 교수님 환자여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디 입원해 계시거나 치료를 받으시거나 외래에 계시면서 사소한 좀 오해가 있더라도 그냥 차분한 말과 차분한 태도로 예, 서로의 오해를 풀고 그리고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좋은 치료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자세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서두에서 드렸던 것처럼 만 2년 되는 날입니다. 만 2년 470개의 동영상 거기 하나하나가 다제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동영상인데요. 모든 동영상을 다 제가 찍고 편집하고 필요하면 자막도 넣고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도움 받지 않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지적이라든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업데이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 이제 편집을 하거든요. 편집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댓글로도 전화로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이버링크라는 회사의 파워 디렉터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써. 이건 사실 초보자 거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 때는 2년 전에는 파워 디렉터 17 이었었는데 올해 파워 디렉터 19가 나와서 저는 지금 파워 디렉터 19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며칠 안 남았네요. 열흘 남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내년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환자분, 보호자분, 우리 전공의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가정의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